잘하셨습니다. 공관진의 부적이 다시 밝혀진 걸 감지했어요. 지금부터 카프카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. 공관진 중심부에 있으면 아마 조금 충격이 느껴질 거예요. 준비됐나요? 이렇게 몰려올 것까지 있어?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을 텐데. 언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배자의 말 따위 아무런 관심도 없다.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해도 되지만 난 궁관진의 점괘만 믿거든. 태복사가 너에게서 진상을 알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. 대화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. 그럼 태복? 지금부터 내 운명 좀 봐줄래? 진상이 마음에 들어? 말도 안 돼. 하지만 궁관진이 틀릴 리 없어. 카프카는 스텔라룸과 관련이 없어요. 오히려 당신들일 줄이야. 이렇게 황당할 수가. 어떻게 이런 일이.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시죠. 원하는 만큼 물어봐도 좋습니다. 본좌는 장군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니 먼저 자리를 뜨겠습니다. 네가 가서 물어봐. 넌 아직 카프카한테 물어볼 게 많잖아. 카프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가서 물어봐. 얼른 가봐. 우리가 여기서 지키고 있지.